조금씩 밝아졌겠어. 페이북을 휴대 영상으로 틀어줘. 페이북을 타이머 11분 해줘. 영상을 다 읽고 여러분, 배트도 좋아하시나요? 전 사과 맛을 가장 좋아하는데 사과 맛이 끝나버렸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네요. 딱 20분 정도 늦잠을 자야겠어요. 딱 잠을 때 누우면 그 행복한 느낌 아시죠? 낮잠? 20분만 즐기고 오겠습니다. 아침에 작업을 하고 잠시 서류 뗄 게 있어서 집으로 왔어요. 서류 떼고 다시 신청과 신청하고 다시 논현으로 가서 샘플을 보러 갑니다. 갑니다. 화이팅! 명상을 시작해 볼 거예요. 좋아하는 손민옥 저를 페이북을 티벳 명상 그만 틀어줘.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뮤직에서 힐링 티벳 명상 음악 구간 업적 무용침을 재생합니다. 페이북을 티벳 싱잉볼 명상 음악 틀어줘. 알겠습니다. 유튜브 뮤직에서 티벳 대형 싱잉볼 연주 마인드 페이북을 재생합니다. 11분 타이머 해줘. 알겠습니다. 11분 타이머를 지금 시작합니다.
말씀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 동생이랑 취향이 비슷한데 뭔가에 같이 살았을 때 맨날 아침에 운동하고 나서 같이 아침을 차려 먹었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한 사람 약간 번갈아 가면서 한 사람을 씻으면 또 한 사람도 건너편 화장실에서 씻고 먼저 나오는 사람이 두껍 준비해서 거기에 현미녹차 넣고 시원한 물 넣고 그리고 이제 밥이랑 엄마 반찬들 그리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뭐 계란 후라이를 하던가 아니면 나 오늘 김치볶음밥 먹고 싶은데 하면 김치볶음밥 2인분 또 만들어 놓고 TV 앞에 상을 펴놓고 현미녹차 갖다 놓고 딱딱딱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늦게 온 사람이 나와서 꼬마워 하고 먹고 상을 치우는 거죠. 그때부터 현미녹차를 되게 좋아했어서 지금도 이렇게 사먹고 있고 며칠 전에 동생이 왔었을 때도 자꾸 현미녹차 오랜만에 보고 자기도 사먹어야 되겠다고. 이게 나중에 드셔보세요. 저는 솔직히 녹차 맛보다 현미 맛이 더 나서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고소해요. 동생이랑 맨날 아침에 운동하고 샤워하고 밥 먹을 때 좋아하는 거 같아요. 운동복을 입고 운동할 거예요. 오늘은 이지은 상체 운동을 할 거예요. 파이팅! 항상 화근한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어. 와, 마지막에 이거 팔 하는데 자극이 정말 미쳤습니다. 끝! 역시 침대가 최고입니다. 저녁 먹기 전, 저녁 해 먹기 전에 잠시 누웠는데 너무 좋네요. 왜 이렇게 갑자기 빨개졌지? 오늘의 저녁은 아마도 로제 파스타. 이쯤 되면 내 주식은 파스타인 거야. 그럼 이만. 굿나잇입니다.